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식사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 먹었습니다. 단백질러. 나도 그거 먹었는데. 그나마 이 단백질러가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저거 한 끼에 저거 다 먹으면 배부릅니다. 네. 좀 전에 타먹고 왔는데 네. 흐트러서 먹는 건데 네. 배불러. 그래도 단백질러와 저녁을 함께 해서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네. 진짜 단백질로 먹고 왔습니다. 예. 자, 오늘은 중국 이야기. 중국이 또 뭐 한다네요? 양회? 양회? 그 뭡니까? 매번 두 개의 회. 하여튼 뭐 매번 들어도 예. 또 우리나라에 매번 없는 거는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무튼 예. 뭐 중요한 행사를 한다는데 네. 뭐 중국이 또 거기에 뭐 정책 방향도 정해주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거의 뭐 경제 정책 방향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영향 많이 미치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우리가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특히 진짜 우리나라 운명도 참 보면 네. 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네. 얘기를 제대로 배워보려고 예. 또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코트라에서 예. 중국통이라고 불리던. 야 코트라 그 네. 해외 정보가 많다는. 네. 해외 기업 정보의 국정원. 네. 네. 코트라. 네. 이분이 얼마 전까지 코트라 중국 지역 본부장으로 일도 하셨고. 예.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중국 경제 관측 연구소라고 별도의 연구소를 세우고 독립하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코트라를 그만둘 때 중국에서 코트라하고 거래를 끊겠다. 빨리 이분을 데리고 와라 다시. 그랬다는 아주 뭐 난리가 있었다는. 예. 잠시 후 모셔보겠습니다. 예, 이분 한국 외국어대학교 박한진 교수님을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중국 옆에 있어서 아주 피곤하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또 신무달님께서는 네. 야,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생각해봐라. 거기도 네. 많이 피곤하다. 그렇죠. 뭐 압니다. 네. 네. 미국 옆에 뭐 그것도 그래도 미국 옆에 있으면 미국을 자주 다니기라도 하지. 그렇지. 중국은 중국 옆에 있다고 뭐 자주 다닐 수도 없고. 예. 차라리 저는 미국 옆에 있는 게 좀 낫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둘 중에 고르라면 그냥 이웃을 고르라면 고르라면 그 뭐 중국도 뭐 나쁘진 않은데. 예. 아무튼 예.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제가 좀 더 되거든요. 모셔보죠. Good evening. 예. 네. Professor Bob. Thank you for coming. 박한진 중국 경제 관측 예.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라에서 그럼 중국에 계시다가 예. 퇴임을 하시고 언제 오셨습니까? 아, 들어와서 2년 전에 네. 중국 본부장을 마치고 2년 전에 들어와서 예. 퇴임은 작년에 했습니다. 네. 작년에 우연찮게 제가 한중 수교하던 1992년에 코트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퇴직하는 날이 하필이면 또 30주년 되는 기념일 날 퇴직을 하게 됐어요. 한중 수교 30주년? 예. 아, 네. 그래서 8월 24일 날 나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학에서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서? 예. 중국 제자도 있고 예. 또 한국 제자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중국 학생이 또 한국 외대 배우러 와요? 예.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아, 중국 예. 야, 중국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이 그 자체 경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예. 그 국제 통상 이쪽은 대단히 약해요. 아, 중국 자체가 예. 그리고 원래 또 많은 또 학생들은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제 이런 곳을 또 생각을 했다가 예. 지금 아시다시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으로 또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학점 잘 주십니까? 중국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편입니까? 잘하는 학생만 잘 줍니다. 깐깐하시네. 항상 깐깐하네. 깐깐하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이제 모신 이유가 예. 중국 경제가 요즘 어떤 상황이냐 궁금하다.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3월 4일이라고 계속 계산해봤더니 3일절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일요일이래요. 예. 이번 주 일요일에 중국의 양회라는 행사 이벤트가 열리는데 그건 또 뭡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 좀 먼저 드려볼게요. 예. 우선 그 양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양이라는 건 두 가지라는 얘기. 예. 회자는 모인다, 회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두 가지 회의가 뭐냐 하면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전인대, 예.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대는 국회. 예. 그래서 거기 직능 대표도 있고 각 지역 대표도 있고 그래서 한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 회의를 하는 것이죠. 아, 전인대 의원이? 예, 의원이라고 그렇습니다. 부릅니까? 예, 전인대 위원이라고. 전인대 위원. 예. 혹시 전인대 위원도 뭐 잘못하면 체포동의안 뭐 투표하고 그럽니까?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아, 네. 철박통이네. 아마 우리하고는 다른 방식이 될 거로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의 회의는 이제 정치협상회의라고. 네. 예.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의는 국가 자문회의 격인데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 같네요. 그 이 두 회의가 비슷한 시기에 3월 초에 이제 개최되거든요. 왜 중요하냐? 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치 경제 대사를 여기서 다 의결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석 또 총리도 여기서 선출을 하고 야외에서 예, 중요 인물 선출하고 중요 경제 정책 큰 방향을 이제 여기서 다 의결을 하고 예산 심의까지 다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자주 열려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인데요. 네. 매년 한 번씩 열리죠. 예. 매년. 예. 그럼 이런 중대한 회의를 매년 한 번만 하면? 잘 돌아갑니까? 이런 회의는 중요하니까 자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습니다. 아, 공산당 지도부들이 뭐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예. 회의가 있고 또 공무원 우리로 치면은 행정부 차원에서 모여서 또 하는 회의가 있고 예. 중간에 계속 회의는 개최되죠. 전국적인 규모로 되는 것은 이 3월에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럼 한 해 방향을 딱 정하고 예. 자 목표를 정했으니까 이대로 간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되죠. 그래서 요 3월에 이 방향을 보게 되면 예.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네. 말에 시진핑 그 국가주석의 3연임이 시작이 됐다고 예. 본다 그러면 예. 앞으로 5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거죠. 그래서 저도 대단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예.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굳이 회의 그거 안 봐도 대충 예측이 되죠. 예. 예측이 됩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을 보고 중국이 여기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무엇일까?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경제예요. 예. 경제. 예. 경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어려웠죠? 멈춰져 버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전처럼 뭐 재정 넣어가지고 뭐 이제 자꾸 그렇게 돌릴 것인가?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비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다른 새로운 안을 내놓을 새로운 것인가? 것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마 이번에 조금 큰 폭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 부양책도 규모도 크게. 예. 새로운 뭔가 쓸 거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진작 썼겠죠? 아, 있을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간 중국의 이 경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도 성장 또 수출도 우리가 많이 하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부 재정 투자를 한 게 많았어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다 빚이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도 그렇고. 예. 또 이제 해외 수출이 많고 투자도 많고 한데 소비가 약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경제 체제는 이게 소비가 돌아가야지 경제가 선순환 사이클이 그렇지. 들어갈 텐데 예. 그것 없이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죠. 그 아파트 1억 채가 빈 집이라면서요? 1억이 될지 뭐 1억이 넘을지도 네.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초공급 과잉은 자신이 쓰고도 남고 세계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을 수 있다. 예.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 또 내수 확대를 위한 방향 또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대외 개방 외자 유치를 위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떠나기도 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대외 개방 정책 이런 것들이 대체로 있을 것이다.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외 개방은 뭘 더 할 게 있어요? 대외 개방은요. 예. 지금까지는 보면은 정말 알짜배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개방이 안 된 부분이 많고 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반 민간 기업한테는 개방이 안 되고 국영 기업들한테 개방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 금융 쪽이죠. 아,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는 저는 당장 이번에 뭐 가시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중국이 고령화 시대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하더군요. 예. 예.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노후 대책이 없어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당장 개인연금보험, 국민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조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금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금융기관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이제 통신 고급 부가가치 서비스, 예. 또 전력 서비스, 뭐 이제 이런 서비스 영역의 분야들은 아직 개방 안 한 게 많이 있거든요. 또 의료 서비스, 뭐 이제 이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핵심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개방할 수 있다. 예. 지금까지 개방을 안 한 이유는 이제 그게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니까 미리 개방해서 외국인들한테 그렇죠. 지분 넘기고 나면 자국 알짜 다 뺏기는 거다. 예,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방해도 될 만큼 크고 성숙했다고 이제는 보는 겁니까?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코너에서 몰려 있잖아요. 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반도체도 뭐 함부로 장비 팔지 마. 뭐 이것저것 못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하여튼 어쨌든 수출 드라이브로 뭘 만들어서 수출하고 뭘 만들어서 수출하고 했는데 수출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내수를 키우는 것밖에 없다. 예. 하여튼 내수를 키울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맥락인데요. 예. 그 지금 전국 중앙에서 하는 양회는 3월 이번 일요일 날 개최가 되지만 예. 각 지방 단위로 양회는 이미 다 했어요. 올해 연초에 다 했습니다. 예.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되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소비 진작을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광동성, 산동성 상하이시, 북경시 이런 데서 다 그거를 집어넣어놨어요. 예. 어떻게 우리는 소비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 과거처럼 경제 성장률을 뭐 몇 퍼센트 올리겠다 하는 거는 겉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이런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디지털 경제화로 전환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의결을 지방에서 해서 중앙에 올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부 취합이 된 상태에서 이번 일요일 날부터 이제 양회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까? 즉 내수를 살리는 건 좋은데 예. 내수를 살리자. 그럼 그냥 사라지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렇다면 벌써 살렸고 예.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려는 마음이 우러나서 생겨야 되는데 그게 실은 쉽지 않잖아요. 돈도 넉넉해야 되고.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상품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양회에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네. 바로 상반기 혹은 1분기, 2분기에 소비가 뭐 직상승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거고요. 예. 다만 이것이 서서히 지펴지게 되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올 하반기쯤에는 소비가 진짜 경제를 이끌고 가는 새로운 핵심축이 된다. 아, 중국이? 예. 중국이 그래 본 적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었죠? 예.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은 한 번도 내수를 살리고 소비 때문에 뭘 먹고 예. 살아본 적은 없는 나라 같은데. 이제 내수가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에 중국이
경제 활동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쌓인 예. 돈이 있겠죠, 주머니에. 쌓인 돈이 많죠. 그리고 우리 많은 관측통들이 예정을 예상을 했듯이 이것이 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예. 근데 정책적인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게 되면 또 뭐 아파트를 어디 가서 꼭 필요한 지역에 주거용으로 사게 되면은 이런 혜택을 주고 또 부과되는 서비스도 같이 확대해 준다. 여기 중앙이 아니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거기 맞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 소비가 서서히 이제 불이 지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에 의한 신호가 아마 올 거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우리 기업들도 지금부터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소장님. 예. 원래 그 전에도 이제 뭐 물론 시진핑이 3년이면 안 됐을 때였지만 뭐 쌍순환 뭐 이래서 예. 우리가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내수가 엄청 중요하다. 중국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 내수 소비를 강조한 거는 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본격 그 포인트가 뭘까요? 돈을 확실히 쓰기 시작했다 아니면 뭐 제도가 좀 달라졌다 뭐 뭘까요? 예, 가장 큰 것은 저는 이제 이 모델입니다. 모델이요? 국가의 경제 산업 모델인데요. 예. 제 지금 표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이 1978년 말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그 이전에 30년입니다. 건국을 하고 나서 30년간 경제산업 정책의 틀이 어떤가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예. 그 보게 되면 왼쪽에 빨간 게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 중심 정책을 쓴 거고 예. 오른쪽에 파란 것이 경제 정책이에요. 예. 경제는 거의 없고 왼쪽으로 다 가 있죠. 빨간 것으로.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그재그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경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개혁 개방 전에. 예. 자 그리고 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는 이제 개혁 개방 이후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의 정책은 이제 좌쪽으로 간 거는 없었는데 이게 정책을 이제 막 불을 지펴가지고 했더니 과열이 됐다가 예. 또 그걸 조금 시키려고 했더니 또 냉각이 됐다가 또 다시 지피려고 했더니 과열이 됐다가 해서 네. 이런 이제 상하로 또 한 30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이런 구조 속에서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던 겁니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델을 끊고 앞으로는 내수 중심이 선순환이 되겠다는 것이고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수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이 사실은 또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제조업이 돌기 위해서는 대상을 내수로도 잡지만은 이게 해외 시장을 반드시 엮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양쪽 순환을 같이 돌린다. 대신에 더 핵심은 내수에 두겠다. 이제 그러니까 쌍순환 전략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그재그 또 상하 이제 이런 혼란을 거쳐서 나온 경제 모델의 전환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쌍순환의 핵심은 내수를 키우되 해외 외수 이 부분도 계속 잡고 있겠다 하는 예.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발전 모델의 전환이다, 성장 모델의 전환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내수를 키운다. 예. 내수를 키우는 게 이번 양회로부터 본격적으로 될 거다. 예. 그전에도 말은 했지만 예.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적 무게를 두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또 예 지난 30년간 크게 보면 중국이 세계화의 과실을 가장 많이 받은 네. 국가라고 예. 볼 수 있잖아요. 예. 세계화 때문에 이렇게 컸는데 이제는 세계화의 이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구조가 그렇게 가니까
이제는 정말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중국도 30년을 초고속 성장을 했다면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영원히 9% 10%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그러겠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률은 내려가면서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왔다고 다른 선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성공할 걸로 본다. 에, 관찰을 요하지만 예. 저는 그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예. 왜 잘 될 걸로 보십니까? 그게 오늘 궁금합니다, 정말. 일단은 돈이 많아요. 사람들 돈이 주머니에 사람들 돈이 많아요. 몇 년째 아, 못 쓰고 예. 쟁여놓은 돈. 원래 돈이 많습니다. 원래 돈이 많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금융 자산이 예. 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1인당 그 예. 14억 인구라고 본다 그러면 1인당 평균 한 1,400만 원 정도 자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그중에 예. 아주 부자도 있고 또 적은 부자도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지난 3년간 쌓인 돈이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때까지 소비는 주로 연해 지역, 경제 발달된 지역에서 많았었는데 부자 동네? 예, 이제 요 가운데 지역까지 내륙, 서부는 내륙. 아직 아니고 예. 예. 가운데 지역 정도까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실제로 거예요. 소비가 좀 늘어요? 실제로 예. 어. 그리고 가서 보게 되면 코트라 같은 경우가 지금 연해 지역 못지않게 그 중부 내륙 지역의 그 무역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거점이 많거든요. 예. 거기 제가 중국 본부장을 하면서 출장을 이렇게 쭉 다 다녀보면 소비력이 대단해요. 씀씀이 가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싶은데 그렇게 써요.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게 제가 귀국하기 직전이니까 2년, 아, 3년. 최근에? 예, 최근에. 그러니까 안 쓰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안 쓰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건 아주 오래된 것이고요. 그 저축률이 예. 높기로 매우 유명하고 예. 그러나 저축률 높은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그동안 중국인이 안 써왔던 건 여러 이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었고 장래에 대한 불안. 예. 예. 불안 또 취업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은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시장으로 풀려나올 수 있다. 정책적 뒷받침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으면 네, 그게 변할까요? 과거처럼 중국이 어려울 때 보면은 이제 현금 쿠폰 이런 거 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예. 이번에 그 양회 준비하면서 각 지방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소비 쿠폰이에요. 소비 쿠폰은 200원짜리 200원을 내면은 한 400원짜리 살 수 있게끔 원 플러스 원이네요. 예, 그렇게 우리 전통 시장 상품권 네. 만 원씩 사면 한 12,000원씩 쓰잖아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고 내놓은 지방 정부들이 많아요. 네, 그런 정부. 그리고 제가 아마 지금 생각하기로 양해가 끝나고 나면 3월 말이 되면 예. 중국의 여러 가지 저 뭐 페리호라든지 그 해외하고 그 인력 왔다 갔다 하는 예. 사람들 예.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아마 개선이 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안 쓰던 그런 소비 부양책을 예. 쓰기 시작했고 예. 대충 타이밍은 맞아 보인다. 예. 지금 아마 중국 정부로서도 그 시진핑 3기 일단 완성을 했고 예. 이번에 아마 거의 예상이 됩니다만은 총리 리창 총리 예상이 되는데 새 총리 이제 인선도 아마 예상대로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 매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중앙정부는 몰라도 지방정부들은 부채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런 부동산 계속 물려 있고 뭐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부동산이 사실은 지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중국이 깜짝 놀랐던 것이 아 이게 이제 세계 수출 시장이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2009년부터 부동산을 가장 그 핵심적인 경제 그 개발 도책으로 씁니다. 예.
그게 한 10년 했거든요. 그때 누적됐던 부채가 지금 이제 문제가 올라오는 건데 예.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그게 심각한 데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게 우리 국내에 알려진 만큼 당장 부도 위기에 뭐 전체 지방 도시가 부도 위기에 몰린다든지 하는 이 상태는 아닌 걸로 소비 바우처 같은 건 내주는 게 결국 지방 정부의 재원일 텐데 예. 그 정도 돈들은 다 있어요? 지금 지방 정부가 상당히 부족했던 거는 사실 중국에서 중앙 정부 재정은 탄탄하거든요. 예. 지방이 조금 약했어요. 예.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중앙과 지방이 이 재정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균형을 맞춘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좀 써주겠다는 얘기인가 보죠. 이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 무슨 문제 큰 문제 났다고 하면 뭐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당장 엄청난 일 벌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도 또 평온해. 또 어쩌고저쩌고도 괜찮대 또. 야 지방정부 부채 아십니까? 그냥 중국은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랬다가도 제가 보니까. 좀 너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예. 너무 과장되게 알려지는 것들이 많고요. 예. 제가 저는 이제 중국에 한 20년 살았는데 중국에 무슨 뉴스 난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연락 와요. 어른들이 예, 한국에서 아예 안전하냐 괜찮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깜짝 놀라고 막 그러세요. 조금 그런 간극이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수출 즉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어차피 뭐 미국의 방해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고 내수를 살리는 쪽이라면 예.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수출 잘하고 있어서 그쪽에 뭐 좀 공급하면서 꽤 짭짤했었는데 중국 내수 좋아져봤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쓸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출품 중에도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것 별로 많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네요 우리한테는.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하나는 일단 중국 자체가 예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던 그 필요성이 예전만큼 이제 줄어든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상품 뭐 이제 투자 이런 위주에서 서비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또 중간에 모델도 바꾸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구조는 흔히 말하는 가공 무역 계속 그대로. 예, 그대로 이게 30년이 왔던 거죠. 그러면 아. 지금 이 시기에 앞으로 소비는 어떤 게 될 건가 하면은 수입 상품에 의한 소비 확대보다는 이게 서비스에 의한 그게 서비스는 아마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도 있을 테고 또 해외 간 서비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의한 내수 확대 효과가 앞으로는 더 증가율은 클 걸로 보여요. 서비스 예, 예를 들면 K-팝 뭐 이런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K-팝이 지금 직접적으로는 문제가 많잖아요. 예. 못 들어오게 하죠. 예,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의 그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중국이 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 지금 그냥 그 가서 아이돌이 가가지고 저 공연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만 예. 지금 그 IT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예.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서로 합성해가지고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예. 서비스하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하고 이미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하던 방식은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하나 있을 테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발 그 관광객의 수요는 다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 말 4월이 되면은 그게 이제 확대될 거고 또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국의 소비 세대 교체거든요. 소비 세대 교체는
지금 이제는 젊은 층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는 전부 그 중국 차, 뭐 뜨거운 여름에도 뜨거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냥 항상 다반사였는데 요즘 중국 젊은이들은 중국 차 마시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십니까? 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보게 되면은 이 커피숍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10년 전에 들어갔었는데 예.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모든 소비 주도를 이 젊은 층으로 확 넘어가 버렸다 하는 거는 예.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그 기호를 잘 알기 때문에 중국 네. 젊은 층의 기호를 예, 중국 젊은 층의 기호고 또 그들도 한국의 그 콘텐츠 문화든 뭐 저 서비스든 이런 데 대해서 비교적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요소들은. 그래도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들고 갈 수도 없고 중국으로. 서비스는 그 우리 그 자유무역 그 협상을 할 때 이제 그런 틀이 그쵸. 있는데 국경 간 공급을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공급을 이쪽에 앉아서 네. 그다음에 저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는 게 있고 예. 가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그것이 예전처럼 그 공장을 가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유망하고 기존에 하던 우리가 그 상품 이런 분야는 조금 업그레이드 할 필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범용 상품은 중국이 다 만드는 단계니까 예, 조금 중간재 같은 경우도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좀 과거와 같은 급성장세는 모르겠지만 대중 수출요. 다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늘 있었는데 예. 요즘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 열심히 뭘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다시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도 이렇게 나갈 거다 이런 네. 예상들이 좀 있던데 지금 중국은 어쨌든 내수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뭐가 막혀 있고 내수를 키우려면 자꾸 밖에 나가서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야, 돈 쓸 거면 안에서 써야지 너희가 왜 밖으로 나가. 중국 네. 정부 당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아, 물론 있죠. 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 우리 언론이 다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중국의 그 저 남쪽에 떨어져 있는 하이난다오라고 네. 해서 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 면세점이 열려 있거든요. 예. 그 면세점은 내국인 면세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 면세점 다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거기가. 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요 면세점들도 거기에 지금 입점을 하려고 대단히 타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는 해외 나가지 말고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나가서 쓰라는 것도 있고 나가서 쓰라는 것도 있고 예, 이게 여러 갈래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걸 막지는 않는 모양. 분위기가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닌 모양이네요. 막지 않습니다. 그냥 예. 소비를 하여튼 많이 해라. 예. 국내에서든 해외든. 맘 같았어는 내부에서 쓰면 좋겠는데 굳이 안 쓰고 밖으로 나간다는 사람들 마음도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해되니까. 아마 중국의 그 중국 사람들의 이미 그 수준이 예. 내부에서만 소비하기에는 예. 상당히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해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은 한국이 높은데 예. 그럼 각종 문화 인프라가 한국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틈만 나면 동남아로 놀러 가면 오히려 만족도가 높고 그 왜 그럴까요? 동남아 싸잖아요. 아니 싸서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광 상품과 서비스가 예.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못한 것 같아요. 골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왜 그렇지? 그런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동남아가 좋다. 지금 거죠? 동남아에 가서는 예. 일반 시민들이 뭐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동남아는 이제 중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가장 경제 뭐 무역 거래 이런 걸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예.
알겠습니다. 뭔가 그러면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중국으로 대로. 먹고 사는 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중국은 정말 저는 사실 중국 공부한 지가 40년이 됐고 코트라 일한 지 기업 현장에 있었던 게 30년 됐고 가서 산 것도 20년이 됐는데 예. 이 끝이 없어요. 중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중국을 좀 알겠네 싶은데 그게 절대 아닌 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계속 바뀌어가고 또 너무 넓어요. 네. 이쪽하고 저쪽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지금 예. 이 순간에도 저 31개 성시에 보면 어떤 데는 인구가 자꾸 빠져가지고 거기는 분명히 내수시장 줄어들 거예요. 예. 또 어떤 데는 인구가 지금 막 유입이 돼서 늘어나고 있고 또 어디 가면은 생선을 안 먹고 어디 가면은 단 것만 먹고 예. 뭐 다 다르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다양성과 이 막 수시로 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 우리 시각에서 중국을 어떻게 저 재단한다고 그러나요? 어떤 예. 한 측면만 보고 뭐 판단한다는 것은 뭐 기회를 좀 자꾸 상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왜? 뭐 중국에 수십 년 경험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중국에 당일치기로 여행 갔다 온 친구한테서 중국 얘기 들은 사람이라고. 재밌는. 야, 중국 가봤냐? 야, 요즘 그래 중국은 이러면서 그 소장님. 만약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넘버원이잖아요. 예. 그 시진핑 앞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뭐 진핑하라고 부릅니까? 아무튼 시진핑. 시진핑. 예.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예. 이 소원을 한 가지 말하면 들어준다. 딱 한 가지만 들어준다 그 대신. 네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겠니? 미국을 무찔러 주세요. 이건 안 된다. 나도 미국은 좀 부담스럽다. 그거 말고 다른 소원 하나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면 그분은 무슨 소원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 중국이라는 국가의 그 명칭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1등이 네. 아니고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중심이라는 거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 넘버원이잖아요. 예, 예. 탑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탑이잖아요. 앞으로 한참 동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중국이 아니라 지금 네. 중국이 만약에 비토를 한다든지 빠져버리든지 틀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은 잘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미국도.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이런 영향력 키우기. 저는 미국은 아마도 그 우리 서양 장기 체스를 두고 있고 중국은 바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집싸움. 예. 집싸움을 하는 바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스는 상당히 이렇게 공세적이잖아요. 예. 결국은 상대 말을 잡아 말을 끝에 잡는 게 이기는 거죠. 예. 근데 예. 중국은 바둑을 둔다는 거는 집을 확대해 나간다는 이제 이런 의미죠. 그것이 아마 RCEP 우리 중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도 경제적으로 확대하겠다. 우리는 또 안에는 거대한 잠재적인 내수 시장이 있다. 예. 이제 이런 저 속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근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아마 그런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을 텐데, 예. 뭐 수출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내수가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도 있고 대졸생들 일자리 걱정입니다. 일자리가 좀 생겨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진핑아. 이제 그런 그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럼,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하나 고르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경제의 국가의 균형 발전일 거예요. 최근에 아. 안정 뭐 발전 얘기가 많이 하는데요. 예. 균형 발전일 겁니다.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버려 가지고 예. 중국 돈으로 이 100위엔짜리 빨간색 지폐 예. 있거든요. 그걸 평생 구경도 못 하는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 가면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 아.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천안문에 가 있으면 길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 서울을 처음 와본 사람들이 아. 너무너무 많아요. 시골에는 예. 아직도. 예. 그리고 상하이하고 이런 대도시하고 저 내륙 쪽의 임금 격차는 10배, 20배 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쌍순환도 그렇고 그게 이제 내수도 그렇고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돌아가기 거죠? 위해서는 일단 이제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제일... 단기간에 될 건 아니고. 예. 야, 그럼... 균형 발전하고 그런 지금 닥친 문제, 중국이 지금 닥친 문제가 하여튼 아, 경제가 요즘은 좀 안 좋아 걱정이야. 하여튼 야 내수라도 일단 좀 살려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당장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하고는 조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풀 성질이 아니죠. 워낙에 예. 오래 쌓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은 지금 균형 발전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도시화, 예. 도시 클러스터화를 생각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는 예. 뭐냐면 중국의 예전에는 경제 특구 같은 거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예. 그 효과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 덩샤오핑 때. 근데 오히려 격차만 더 키워버렸어요. 예. 잘 사는 곳, 못 사는 곳.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전국 중에서 그 중에서 좀 잘 살고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화 이렇게 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조금 잘 사는 도시가 옆에 거를 같이 끌고 가라 하는 그러니까 다핵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사실은 2, 3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칫한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앞으로 돌발 변수가 없다면 돌발 변수라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엄청난 압박 혹은 또 어떤 뭐 전 감염병 같은 또 추가적인 발달 또 뭐 이제 이런 거죠.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 도시화 이런 저 광역 도시화 발전 전략을 분명히 크게 해나갈 거고 요거는 아마 우리 기업에서도 중국을 볼 때 우리가 하나로 절대 보면 안 되고 지방 전략 지역 포인트별로 찍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다 같은 중국이 아닐 것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나 뭐 상해 같은 도시들이 점점 여기저기 많아지게 만드는 게 예. 중국 정부의 목표란 말이죠. 지방에 이제 방언을 하는 데 가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중국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달라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 이 필요할 텐데. 해야 되지. 그럼 지금 또 약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열심히 도시를 만들고 부동산 아파트 짓고 했는데 아 너무 우리가 좀 과속했나 하고 지금 부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부동산은 사실은 GDP 수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예. 우리가 이른바 그 하얀 코끼리라고 하잖아요. 그 큰 경기장 만들어서 국제 경기하고 나서 완전히 유휴시설이 돼버리는 네. 이제 그게 중국에서는 부동산으로 가지고 벌어진 것들이거든요. 예. 일단 건물을 지어놓으면 GDP 올라갑니다. 그게 또 지방 관리들 고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게 좋으면 중앙으로 발탁이 되고요. 예. 그걸 가지고 경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고가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 효과를 확대내느냐, 예.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로 바꾸느냐, 동시에 요즘은 또 환경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평가 체계도 지금 이미 다 돌아선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이제 더 이상 그냥 피제에 의한 성장률 추구는 조금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KPI가 달라졌군요. 예, 교수님 그
균형 발전. 네. 잘 사는 지역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지역을 못 살게 만들어서 균형 맞추는 건 그건 쉽지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잘 못 사는 지역도 계속 이제 좀 더 잘 살게 하면서 잘 사는 지역을 넓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결국은 그러니까 표현은 뭐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 경제 성장이라는 거고. 예. 그러나 그럼 그렇게 되면 또 극양극화는 벌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거가 그 목표가 달성된 나라라는 게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예,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그게 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건가 뭐 하는 것 뭐 그것도 하나 들고 일반적인 얘기면 또 하나는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계속 일자리도 더 생기고 네. 창의적인 산업도 더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산업이 없으니까 중국이 결국은 그냥 임자도 없는 아파트 계속 지으면서 GDP 숫자 올렸던 거잖아요. 예, 예. 뭔가 미국처럼 창의적인 뭔가가 계속 발전하면 아파트 안 지어도 GDP도 성장하고 수출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런 사회주의 체제 경직된 국가 시스템이 과연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서비스나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게 선순환 될 수 있겠냐. 즉 시진핑 정부의 권위주의와 중국이 원하는 균형 발전하는 성장 뭐 동력 이런 게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거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은 안 되지 않아? 하는 의문도 있고 너희들이 중국을 몰라서 그래. 이걸로 중국은 5만 불도 가는 거야. 설도 있는데 예.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그게 아마 관찰 포인트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네. 시각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한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한번 이 지그재그했던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보시면 이게 사실은 제가 1988년도에 쓴 제 석사 논문의 이게 틀인데요. 예. 1988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중국을 봤냐면 아 저게 다시 마오쩌둥의 극좌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파다했었습니다. 1988년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 그때 저는 어떤 걸 착안을 했었냐면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변화가 아니고 변용을 하느냐 해석을 달리하면서 가느냐 하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앞으로 개혁 개방의 속도와 방향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얻은 결론은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개방으로 계속 간다. 예. 다만 속도는 굴곡이 심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사실은 이곳의 확장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대적 의미의 확장판인 과연 앞으로 뭐 서비스 중심의 현대식 이 시스템으로 진짜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예. 이건 단순히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와 이게 조화가 되느냐 이 아래에서 되느냐 하는 거는 중국 그 공산당 또 중국 저 정부에도 숙제고요. 전부 지켜봐야 될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최근에 우리가 새로운 저 장면을 하나 봤어요. 예. 뭐냐면 사실은 이 최근 중국 그 지도부 중국 공산당을 떠받쳐 온 세력이 과거에 나이가 많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예. 젊은 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 세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현재 정부의 뒷받침이 되어 왔던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우리 국내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자기 목소리를 또 낸다는 말이죠. 뭐 백지 시위 이런 게 있듯이. 네. 그래서 과연 이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표출을 하고 자기들 의사를 밝힐까 하는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것이 아마 앞으로 중국 지도부의 어떤 변용, 변화, 또 업그레이드 이제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동반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관찰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최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까지는 조금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중국도 민주화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화, 우리 서양 개념의 민주화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 중국식, 그래서 항상 중국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절대로 서구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과거에 미국이 저 중국을 WTO 그 2001년에 이제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 경제화해서 민주화하겠다, 자유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중국을 몰랐나 하는 생각이 아니다. 저는 전혀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절대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로. 다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그렇게 시장 경제가 되지 않고 민주화가 되지 않고, 민주화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사적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더 노력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폭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고, 지금보다는 더 있다고,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마윈 납치되고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진다 뜻입니까? 뭐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일 수는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에 살아보면은요 어떤 점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되게 저는 중국 살면서 되게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는 이제 상해도 살아보고 북경도 살아보고 홍콩, 대만 다 살아봤거든요. 아, 북경은 정치 중심지라서 뭐가 어떻다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포인트를 잡기가 이제 나름일 텐데, 아마 앞으로의 중국은 점점 이 저 개선되는 폭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중국의 기존 체제 정체성 이것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당 장기 집권은 가면서도 그것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그런 것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 일례로요. 중국에 왜 당서기 조직이 있잖아요. 예. 당서기는 중앙에도 당서기가 있지만 학교에도 당서기가 있고 지방에 저 회사에도 다 당서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당 관계자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당서기 보면은 뭐 특별한 또 저기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체제가 막상 또 중국 내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선입견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자유롭 선입견에 비해서는 자유롭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요? 1분만 쉬었다가. 네. 1분만 쉬었다가 잠깐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